싱크라는 그쪽은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? 아니, 난 그런 적 없어.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흔들리지 마. 하나도 좋지 않아요. 쓰레기가 된 기분이에요. 지저분한 것 질색. 지금은 제가 지저분. 난 아직 할 말이 남았어. 만남부터 뽀뽀까지 총체적인 사다리긴 했지. 글쎄요, 나도 내 맘을 잘 모르겠네요. 헷갈려. 그런 눈 하지 마요. 사람 헷갈리게 하는. 근데도 엉망진창이야. 지금 당신 마음은 어떤지. 여행 안 갔네요. 가지 말라고 전화한 거 아니었어? 누구랑 가는지는 안 궁금해? 나한테 왜 그런 걸 물어봐요?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려고. 맞아요. 가지 말라고 전화한 거. 그래도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네. 상관없어. 줄서기 힘들어. 사랑해. 난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. 너 환생이가 유별이다. 실은 나 그 사람을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했어. 아니, 고백을 그렇게 갑자기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? 나는 당신한테 사랑한다는 말까지 했어. 그게 더 울리는 거야? 나만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. 내가 어제 맥주집에서 장수 씨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? 당신이 안 왔으면 좋겠다. 나연이들 일로 안 왔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했어. 밤새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질투하고. 그게 얼마나 거지 같은 기분인지 알기나 해요? 설마 나연이랑 헤어졌어요? 너 지금 나가고 장난치니? 기다려줘. 곧 갈게. 정거를 쓴 상태로. 그러니까 당신도 정갈한 상태로 기다려줬으면 좋겠어. 난 언제나 정갈했어요. 장신 씨보다 훨씬 정갈한 편이에요. 나는 평생 제대로 된 연애도 한 것도 아니고. 장신 씨 고마웠어요, 오늘. 그렇게 고마우면 데이트. 끝까지 데이트인 척은 해야 하니까.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많네. 나는 이용주 씨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. 나 정갈해지겠다고 약속했잖아. 그쪽도 정갈하지 않잖아요. 씨가 나한테 확신을 주지 않으니까. 말로는 안 된다는 거지. 왜 이래요? 정갈하지도 않은 거잖아. 정갈하지 않은 상태로. 난 이제 대놓고 당신 편이 될 거야. 어쩐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 씨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. 우린 서로 좋아했어. 당신은 기억 못하겠지만. 주술소가 하나 더 있었나 봐요. 흑주술? 이건 누굴 저주할 때 쓰는 주술인가 봐요. 기분이 이상해. 불길하잖아요.